아, 다 유마 씨 얘기가 많네요. 무려 세 분이나 유마 씨를 최애 멤버로 일단 꼽았어요. 네. 유마 씨가 귀엽다고 하신 분들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원래 귀여운데 요새 되게 더 귀여워졌어요. 아, 요새 원래 귀여운데 요새 더 귀엽다고. 그게 약간 만든 게 아니에요. 뭔가 자연스럽게. 네, 속으로 나온 그게. 약간 생활이군요. 생활이. 생활이죠. 생활이죠.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귀여운 게 바로 보여드릴게요. 오. 뭐죠? 아, 반응 이거. 이거 하지 마요. 이거. 반응이 재밌구나. 네. 귀엽고. 그럼 자꾸 하게 되는데. 자, 그리고 본인 스스로 애교가 많다고 한 하루아 씨. 네. 한마디 있어요. 네. 뭐예요? 이거 섰을 때 그 옆에 매니저님 계셨어요. 매니저님이 계셨어요? 물어봤어요. 도와주세요라고. 그래서 매니저님께서 애교? 어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자기가 야,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네, 완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 얼른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간의 공식 애교송인 오토케송으로 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일단 한 분씩 우리 여기 애교 스테이지를 준비해 놨거든요. 여기 나오셔서 애교송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누구부터 하시겠습니까? 유마? 네, 알겠습니다. Let's go. Let's go. 음악 주세요. 하나, 둘, 좋아. 네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네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는 뭐 몰래 어떻게 생각해. 정말 말라. 좋다고, 좋다고. 아, 우리